네, 전국 많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낮에도 내내 칼바람이 불겠습니다. 동시에 서양과 제주도는 많은 눈까지 쏟아질 텐데요. 제주 산간에는 6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 네, 평소 아침 정도의 겨울 추위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많이 시렵고요. 계속해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에도 전국적으로 칼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11도, 서울이 영하 6도, 전주와 안동 영하 3도에 그치겠습니다. 충청도와 호남 등 서쪽 지방 곳곳에는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천안과 광주를 비롯한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많은 곳은 60cm 이상, 또 전북 서부와 전남 서해안으로도 20cm가 넘는 대설이 쏟아지겠고요. 강한 눈구름대는 모레까지 제주도와 서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한파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이 영하 14도에 체감 추위는 영하 20도에 달하겠고요. 강원도 산간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를 넘나들겠습니다. 강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다가 주말에 차츰 풀리겠습니다. 한파의 폭설까지 이번 주 날씨가 많이 요란한데요. 계속해서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